아니 뭐 시어 이제 밥밖에 안 나. 아니 원래 밥 별로 없었잖아. 형 밥이 그래 좋아졌나? 아 나도 밥 해볼까 했는데 이러면 내가 밥 못하잖아. 밥 내가 밥할 때만 해도 밥하는 사람 거의 없었단 말이야. 거의 반찬 안 했단 말이야. 밥안 하고 반찬. 아 요즘 밥 존나 많이 좋았네. 하지만 당신은 김무종이 아니야. 김무종 많이 컸네. 내가 넘어야 할또 하나의 산이군. 앙! Anytime. 야, 이 킹 이제 택구 찍고 이제 다른 캐릭터 택구 찍어야 되네. 약간 이제 예능 방송보다는 이제 실력 방송으로 해야 되겠네. 엠마제 또 오랜만에 또 실력 방송 함 해야 되나? 아, 패턴, 씨. 이게 은근히 왼커키 가고 오른커키 가고 헷갈려. 어허! 우와! 미쳤다리. 다리 다리 미쳐 다리 아이 아이씨 왜 뭐 야 몇 번 앉았는데 벌써 강등 위기냐. 아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아, 씨, 몇번 지지도 않았네. 아, 많이 졌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이긴 기억이 없네. 아, 금방 강등이네, 이것도. 아따 정신없네. 자이언트 좋아요. 강등 안 된다. 일단 태코노 다이렉트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나비 좋게요. 킹이 밥한테 치는 밥 베리구. 아 이거 왜 안 들어가? 오 나이스 게이드. 아 이걸로 패턴 패턴 상대 기상 어퍼로 노리게 하는 패턴 패턴. 앙 우당 땅땅 와장짱 주왕. 아 이거 새로 아닌데 잘한데. 와, 이걸 갔네. 아하! 야 백대시 더블 오퍼. 아, 이제 슬슬 쉽지가 않구만. 어우, 벽돌이. 아, 안 풀려, 왜? 아! 아, 안 돼. 안 통해. 안 통해.
아 이게 아닌데. 아. 아우야. 깔끔한 마무리. 아씨, 왜 이리 힘드냐 개그 벌리기. 야리 야리. 야리 야리. 카운터 좋아요. 철권이요. 나도 몰라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쓸데없는 것만 존나 해놔. 그래, 아 이거 아닌데. 아,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 카운터 좋아요. 앙. 어. 아, 파워 크라시. 아. 아,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좀 고쳐라. 이게 시즌 패스 3 후반부터 그래야 될 건가? 반격기 좋구요. 저게 한 번씩 안 들어가, 저게. 아, 그것도 뭐 역해도 아니고. 역해도 안 들어가, 남캐도 안 들어가. 존나 짜증나네. 맞잖아, 역해도 안 들어가고, 남캐도 안 들어가고.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 11만이 높다고. 이게 씨발 무슨 MMORPG 리니지입니까? 방어력 높으면 이기는 거야? 장비가 높으면 이기는 거야? 장비 캐시템 팔아먹어서 망한 격투 게임 있잖아. 옛날 고노라고. 그 게임 망한 이유가 그 오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CEO가. 아니 캐시템을 썼으면 당연히 강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걸 격투게임에 적용을 시켜서 캐시지를 하면 더 세죠 격투게임이. 그래서 고노가 망해버렸죠. 옛날에 철권 온라인 게임 비슷한 만든 우리나라 게임에서 고노라고. 근데 캐시기 때문에 시원. 당연히 그건 MMORPG 리니지 같은 계열이지. 그 격투 게임이 그걸 조용시켜갖고. 이래서 생각이 없는 CEO가 있으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와. 와,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야, 이걸 치냐? 아, 다 이겼는데. 야, 태풍 가기도 쉽지가 않네. 와, 이 뭐야? 야옹. 하지만 그런 알마저 간다. 알마저 택부 간다. 씨, 500엔 그냥 택부도 어렵겠다. 카운트 좋아요. 아 그래도 좀 재밌어졌다. 옛날처럼 뭐 아 이 계급 짱이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유지도 어려우니까. 걔가 원래는 맛이 있네,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개그 몰리는 맛있는 네. 옛날에 맛 적도 없었는데. 거의 씨와 김밥 나라 그냥. 못 먹는 맛이야. 아! 아! 괴롭다, 괴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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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러면 너무 뻔했어. 뻔해. 너무 뻔했습니다. 너무 뻔해. 왕 뻔해. 야, 3년 패하면 페널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택도에서는 이제 진짜 러시아 고양이 꺼내야 돼. 그게 쪼모에서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쪼모에서도? 와, 씨! 쪼모에서도 페널티 있나? 히트 프레스! 아우, 정신없어. 내가 옛날에 저랬다가. 아니, 저건 내 붕신 아이가. 에마제님. 사실 에마제님 추종자였습니다. 이거 아이가. 야, 저거 내가 저랬던 것 같은데. 야, 내가 저렇게 맞아보면 진짜 기분 좋겠네, 진짜. 막상 내가 당하니까 기분 좋겠네. 아, 나도 다음부터 좀 착하게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맨날 박발 이랬는데. 아, 내가, 직접 당해보니 어때요? 오랜만에 당해보니까 좋겠네.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당해보니 어때요? 아! 자이언트. 와, 자이언트. 아씨, 완전히 나하고 똑같은데 패턴이. 이득이죠. 이득이면 안 되죠. 자이언트. 아! 아, 기분 역같구만. 내 플레이야, 내가 다 하니까 기분
기분 역같구만. 이런 기분이었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내가 건들게 건들게 아니야. 이런 이유 나게 떠나 내게 떠나가는 가능 없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미소 나라는 가는 내게 사랑하네 가는 가는. 야 이제 점수가 확 깎이니까 쪼모 만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죠? 쪼모 만나도 열심히 해야 되나? 솔직히 저 커키 별로 쓸데 없을 것 같아. 그니까 딜15 딜케 말고는 별로 쓸데는 없는 것 같은데. 신커키그 카운터 좋아요. 아 쉽게 가고구만. 내가 박치기를 밥을 많이 해서 아는데 밥에 파이법은 있어요. 박치기 나면 무조건 앉는 거야. 무조건 앉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박치기 배치기 해야 되거든. 그러면 밥이 유리한 이직 아니야. 정말 저렇게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앉는 게 좋아. 앉는 것도 뭐 다 할 수 있거든. 나도 가능해. 그냥 앉는 게 가장 좋은 일이야. 배치기는 맞으면 되잖아. 벽각만 아니면. 이렇게 필드에서 나오면 필드에서 박치기 나오면 무조건 앉으면 돼요. 그러다가 서서 배치기 맞으면 되니까. 맞아. 그게 저런 이유가 있어. 저런 그러니까 저런 이지를 거는데. 무서운, 그니까, 거는 쪽이 유리한 게 있고, 거는 쪽이 결국 불리한 이지가 있어. 그런 것들, 레오의 퓨전. 벽 말고 필드에서 퓨전하면, 아, 퓨전은 좀 그렇네. 아무튼, 그냥 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앉아야만 돼. 집단 콤보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맞아주면 돼. 그럼 야 커키가 안 나. 아이씨 커키가 안 나. 카운터 좋아요. 아 존나 힘들어. 아이 씨발. 아 소리 꼬인다. 나 떨고 있니? 소리 왜 꼬이냐? 아 이씨 뭐야 이거? 아 손이 꼬이네 또. 에라이 커킹이다. 이제 앉으니까 이제 박치기 안, 이봐 이지 안 그러잖아. 저거는 시전자가 불리한 이지거든. 무조건 앉아야 돼. 맞죠? 이러니까 이제 박발을 안전하게 안 쓰잖아.
제발. 아! 나라. 백구가 어렵네. 으아! 아, 내가 밥할 때 전했나? 아, 나 밥 처리 안 해야지. 아, 아, 존나 짜증나네. 막상 당해보니까 존나 짜증나네. 아, 당해보니 어때요? 아, 아, 씨. 내가 저렇게 게임했나? 나 밥으로 기본기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존나 밥 못 갔네, 진짜. 내가 밥으로 저렇게 했습니까? 아, 씨발, 존나 꼬이네. 씨발 망했어. 딜캐도 안 되고. 아! 씨발 게임 족하네. 진심에서 나오는. 아! 아! 씨발 피눈물밖에 없네. 아! 칼빵까지 깔끔했다. 야, 진짜 꼭 말린다. 야, 내가 밥을 저렇게 했다. 야, 저래 당하니까 말리는데 진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오메가 도전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야, 태쿠 찍는 것도 쉽지 않네. 잘 달려왔는데. 오메가 도전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야, 쉽지가 않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요즘 에마제 좀 약간 철권에 루즈해졌는데 또 이게 또 그렇지 정복하기 어려워야지 나중에 할 때 기분이 좋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에마제 꼭 시 오메가 가겠습니다. 아, 오메가 가겠습니다. 쉽지 않네. 아 태국까지 갈 거까지 갈 거네. 이 딱 김우종 때문이다. 이씨. 김우종이 씨 꼬꼬마 만나갖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씨. 야 근데 밥 너무 많아졌다. 밥 예전에 내가 하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갑자기 밥이 많아졌어. 밥이 달라진 게 몇 개 없는데 맞죠? 컵하고 딱꽁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아졌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마저는 이만 불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가주기 싹히 해주시고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따따롱 들어가겠습니다요.